삼광사 입구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 마을버스 15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오는 버스 타고 삼광사로 갈 겁니다. 삼광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위에 있는 절인지 몰랐는데 엄청 높이 올라왔어요. 입구부터 연등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우와. 입구부터 이렇게 멋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여기 주차하기 힘들다고 해서 차 놔두고 왔는데 제가 온 날은 그렇게까지 주차난이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삼광사 연등축제는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 50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삼광사. 와, 용이다. 오. 용. 계단에도 이렇게 연등이 있어요. 우와, 엄청 잘 꾸며놨다. 오, 아찔하다, 아찔해. 여기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여기 연못에 불상도 있답니다. 우와, 크다. 우와. 우와, 멋있다. 빛나이다, 빛나이다. 맛있어요. 입구에 왼쪽 계단을 오르시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이 바로 포토스팟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랍니다. 오, 구름이랑 되게 멋있다. 저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 볼 거예요. 가보시죠. 오, 멋있다, 멋있다. 안녕. 지금 7시 반쯤 됐는데 엄청 멋있어요. 해가 졌는데 연등에 불이 켜졌거든요. 진짜 멋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CNN에 선정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거 하나만 보면 끝나는 곳입니다, 여기. 너무 멋있잖아. 너무 예뻐. 진짜 분위기가 묘하지 않나요? 멋있다. 우와, 곳곳에 이렇게 연등이 다 있어요. 구역별로 색깔도 다 달라요. 진짜 많은 분들이 등을 다셨나 봐요. 내년엔 저도 한번 달아봐야겠어요. 우와, 멋있다. 우와, 연꽃이 펴진다. 우와, 부처님이 나왔어요. 우와, 다시 들어간다. 저기 위에 있는 절은 대웅보전입니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이쁘다. 오, 와, 와, 여기는 향초에다가 이제 소원을 적어서 향초를 키는 건가 봐요. 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향초 키면서 소원을 적고 계세요. 1,000원짜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아니, 젖었네 이거. 여기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건가? 안에 부처님이 계세요. 위에 멋있다. 여기 불은에 뿜어요. 와, 용의 입에서 입김이 나와. 불난다, 불. 한 번만 더 내뿜어줘. 불 나오나? 여기 불교 용품점 안에 지폐 교환기가 있어요. 잔돈 옆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님! 척척척척척척. 어, 새 돈이다. 와, 한쪽 편에는 이게 코끼리 동상도 있어요. 이거는 부처님 모신 날 행사하려고 해놓은 건가? 와, 크다. 애기 코끼리. 귀여워. 저는 요 소원성취 향초를 한번 켜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3,000원이고 여기 불전함에 돈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향초를 골라봅시다. 와, 너무 예쁜 연꽃 모양 향초예요. 뭐라고 쓰지? 오, 붙여졌다. 제 소원 들어주세요. 불교 용품장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와, 다양한 게 엄청 많다. 부엉이. 쪼꼬미 또 있어요. 부엉이는 재력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선물하기 좋겠네요. 연꽃도 있고,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이네요. 여기는 키링도 있습니다. 와, 염주도 있다. 어, 여기는 띠블로 염주도 있어요. 뭐 하나 사게? 전 원숭이랍니다. 가격은 10,000원이네요. 예쁜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풍경이다, 풍경. 제 집에도 풍경 달려있는데 이거는 소리가 너무 예뻐요. 소리가 예쁘다. 오, 소리가 너무 청량하다. 원성치 팔찌 예뻐 보여서 하나 사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분홍분홍해.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불교 용품점 옆에 있는 매점에서 따뜻한 거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그리고 주전부리 할 것도 많아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네. 네. 따시다. 따시다. 좋다, 좋다. 녹는다, 녹아. 와,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와, 신기하다. 지금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멋있어요. 내려가는 길까지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 밤을 때 오시면 진짜 이쁩니다. 이뻐요. 여기 위에까지 마을버스가 올라오거든요. 저도 이거 타고 왔는데 마을버스 15번이고 위에까지 버스 타고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여기서 타면 된대요. 기미가 안 보여서 저는 걸어 내려왔거든요. 차들이 와, 완전 꽉 막혀 있어요. 버스도 못 가고 있어. 버스가 저 위에서 돌아서 가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차를 안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댓글로 우리 소통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